초여름의 어느 날 사장님의 성장을 위해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고민하고 있던 첼나. 아이고 머리 아파. 피디님 이거 어때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없고 옆에 핸드폰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뭔가 싶어서 핸드폰을 보는데 어떤 사장님이 있더군요.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사업을 성공하고 싶으세요? 저도요. 솔직히 웃겨서 다른 콘텐츠도 봤는데 감동도 있고 꽤 유명한 사장님이더라고요. 솔직히 카페 SNS면 예쁜 메뉴 사진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이런 콘텐츠로 카페를 어필하는 사장님이 궁금했습니다. 물론 팔로워도 많이 모으셔서 어떻게 운영하신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더 늦어지기 전에 사장님을 인터뷰해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미니 가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고덕동 작은 교토라는 컨셉으로 말차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세휘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원래 와이프가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저한테 카페 인스타 계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1월까지 계속 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 5년 동안 2,000명밖에 못 모았었어요. 사장님은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된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2만 원이 보편적이었고 주변에서 좀 팔아주러 왔다 하면 5만 원. 처음에는 월말이 오고 월초가 오는 게 좀 두렵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래처 금액 밀린 것도 정산을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또 인건비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문가들이 넘쳐나는데 내가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른 경쟁자가 많이 없는 시장에 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말차를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 인스타가 성장하기 전에 맘카페에서 먼저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어요. 한 분, 두 분 찾아와 주시고 그 지인 데리고 여기 맛집이라고 발품 팔아서 찾아와 주시고 그러면서 제 걸 만들어가고 매장이 성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카페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던 중에 카페 SNS가 더 성장했던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이제 클레임이었는데 고객님께서 8일 지난 음료에 빨대가 누락됐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이럴이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이게 장사인가 싶어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를 장면을 올렸어요. 근데 그때 그게 막 바이럴이 되고 팔로워가 막 갑자기 막 1,000명이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팔로워가 막 늘어서 한편으로 좋았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내 인스타 댓글창을 통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컨텐츠 말고 좀 이렇게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은 원래 어떤 콘텐츠로 카페를 어필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맛있어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라미수 하나를 사진 찍어도 예쁘게 구도 잘 잡아서 먹음직스럽게 저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올 줄 알았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절대 안 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맛있는 음식들도 널리고 널렸고 예뻐 보이는 음식들도 널리고 놀렸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때부터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 사진만 올렸을 때는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 거니까 그냥 수만 가지의 음식 중에 하나니까 이제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제가 알려지고 우리 카페의 철학이 알려지고 제가 만들어준 음식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청주에서 오시고 부산에서도 와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사실 장사하기도 바쁘고 어려운데 SNS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 식당이든 카페든 맛은 다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맛있는 디저트들을 어떻게 알릴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일단 SNS는 무조건 하셔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스토리를 담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되게 재밌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카페에 대한 일상을 재밌는 콘텐츠를 발행하면 좋겠고 사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찍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요리하는가, 그런 스토리들을 시작을 하다 보면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겠다는 게 분명히 보일 거예요. 지금 바로 뭐 하나로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보셔라.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폐업하는 비율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올랐다. 저도 이렇게 남들 같지가 않고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도 그랬듯이 그런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나면 분명히 빛을 보는 시기도 있을 것이다. 좀 응원하고 격려해드리고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사장님만의 장사 철학으로 찐팬을 만든 사장님. 우리 가게는 어떤 스토리로 팬을 만들 수 있을까요?